소년, 다리시오 진짜 소년 이동학, 기호위원 이동학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이 좋다. 박수의 인생까지 안아서 더 좋습니다. 한국사회 사업에서 더 좋습니다. 부산에서 놀아주십시오. 이동아 반드시 당선돼서 정권 교체해 내리겠습니다. 그냥 정말 사람들은 부산에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철저히 이루고자 했던 꿈을 그의 후세들이 이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 이것을 기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 이것을 실력이라고 봅니다. 부산 준비됐습니까? 실력을 갖추기 위해 무더기 눈을 감고 있는 부산은 앞으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4년 뒤, 8년 뒤 13년 전에 당에 들어와서 대선 때마다 청년들을 뽀샵했습니다. 우리 편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긴다고요. 저는 그렇게 두 번의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절절하게 거짓말쟁이가 되고자 무릅쓰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식하고 기전을 바라고 꿈과 미래를 말하는 일이 거짓말이라면 10번이고 100번이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권 교체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짓된 희망이 아니라 청년 당원들이 나서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진짜 정권 교체의 희망을 청년 당원들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4월 총선에서
선배 나온 동지 여러분, 자랑스러운 20대, 30대, 40대 청년 나온 동지 여러분, 준비된 청년 후보, 청년 정신으로 청년 정부를 만들어갈 기업인원 장효태 부산지역 동지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청년 없이 정당 없습니다. 청년 없이 대선 없습니다. 청년 없이 집권 없습니다. 저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800만 청년의 목소리를 우리 동경민주당이 담아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저는 전남 순천 출생으로 이곳 부산의 한국해양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2002년 11월 부산지역 광장의 노무현 후보의 첫 연설을 보면서 열렬히 환호했고 지지했습니다. 2007년 이해찬 후보 청년보호부 부부장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야 이놈아 가지마라 못 이긴다. 많은 청년들이 이길 것 같은 후보 이미 이긴 후보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정부 3기의 정통성은 그분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초대 대학교위원회를 건설했습니다. 2009년 원로당 꼭두기에 맨 앞장 서서 국회 청방에서 6일간 전식했습니다. 올해 2016년 청년비를 국회의원 후보로 정부에 쓰기 위해 뛰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당원 동지들이 지난 10년 만나 나왔습니다. 그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과연 이 당에서 성장할 수 있겠냐고. 이 부분은 저에게 큰 짐이자 과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밖에서 성장의 소문이 훨씬 더 빠를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 안에서 실망하고 나가는 길이 아닌, 당 밖에서 성공해서 들어오는 길이 아닌, 이 안에서 깨지고 부딪히고 배우고 성장하는 제 3의 길이 있다고 저는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안하겠습니다. 내년 대선 승리와 집권 비전을 위해서 청년 정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 당과 청년 청을 만드는 새로운 플랫폼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최고위원이 아닌 최저위원이 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고 4대 최저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최저고용, 최저주거, 최저이자, 최저임금, 이 4대 기준 만들겠습니다. 지난 작년 11월에 저는 미얀마에 첫 직접 선거를 보고 왔습니다. 아웅산 수치여사 작대에 만난 청년 당원들의 열망은 민주화의 열망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처음 선거하는 이 아웅산 수치여사의 그 고난의 행군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곳에서 87년 6월 민주항쟁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우리 선배님들이 만들어주신 그 자랑스러운 역사,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민주주의의 시작이 바로 청년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청년 정신으로 해볼 수 있을까? 장병대가 할 수 있을까? 그 병력도 얻겠습니다. 청년 김대중은 목숨을 못 써도, 청년 노면은 특검만 써도, 청년 김대중은 독재가 써는데, 청년이 고작 한계와 싸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청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선배 나온 동지 여러분, 자랑스러운 청년 학생 동지 여러분, 이명 학생의 10년은 위기의 시대, 어감 시대, 불통의 시대였습니다. 폭발의 뜨거운 민심을 우리 조명 인상이 담아내야 합니다. 오늘만큼은, 오늘부터는 성주를 지원하기로 결의한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만큼은 세월호를 끌어올리기로 결단하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전포고하는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대중 생각하겠습니다. 연세 청년과 함께 이 자리에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산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마지막에 하니까 부담이 많이 됩니다. 박수 한번 맞춰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성년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년 최고위원 후보 기호 3번 김명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당에 들어오고 당의 혁신과 단합을 바라는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 우리 당이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무려 12년 만에 제1당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정권 교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기업을 키우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7명의 직원에 불과한 회사를 700명 규모의 회사로 키워냈습니다. 우리 당은 그런 저를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불러주셨습니다. 위기에 빠진 당을 함께 구하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에 도전했습니다. 함께 희망을 만들고 정권 교체를 꼭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취업, 주거, 결혼, 육아,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들 정치를 통해서 꼭 해결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노력과 스펙을 강요받는 청년들에게 선배로서, 친구로서 꼭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야당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우리 야당 불모지 분당감에 출마한 것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꼭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이제 또다시 도전을 시작합니다. 청년이 당의 중심입니다. 당의 미래입니다. 청년 정치 발전팀으로 만들고 청년 공천 노동화에서 강하고 유능한 스마트 청년위원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쉽지 않은 그 길을 김정관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 이뤄내겠습니다. 이제까지 정치권은 우리 청년의 목소리에 소홀했습니다. 온라인 당원의 절반 이상이 청년임에도,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청년임에도 당은 이들과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힘으로 당의 정치에 회의력을 불어넣어야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나서서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우리 당의 유능한 사람도 참신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두 후보, 우리 모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 누굽니까? 우리 당이 스마트 정당, 네트워크 정당으로 되려면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게 맡겨주십시오. IT 신화, 성공 신화를 쓴 저 김명관 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년 여러분, 내년 대선 이겨야 합니다. 이기려면 표의 확장성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당선되는 청년위원장은 우리 당 청년들의 얼굴이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 청년들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저 김여관이 확장성했습니다. 석권교사라는 새로운 신화를 쓰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희망을 만들어내고 함께 성공한 민주를 이루어봅시다. 함께 성명이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봅시다. 저 김명관이 꼭 해내겠습니다.